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빅커리를 이용한 데이터 웨어하우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사진 처음 보시죠? 네,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집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집은 도심을 떠나서 교회로 나가게 되면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사진은요, 이런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뭔가 재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셨던 집을 짓는 방식과 이 도심에 있는 높은 빌딩을 지을 때 사용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 용도가 다르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구조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는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기술에 있어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요구 조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용어는 데이터와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만들어져서 생성된 합성어입니다. 뭐 물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고요.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분석하고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조직 내에 비즈니스 결과에 따른 히스토리컬한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정말 충분하게 잘 해내고 있을까요? 아마 현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조직 내에 하둡이나 스파크나 또는 인플라와 같은 추가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거나 인프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조직에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고 뭐 하둡이나 이런 다른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생각보다는 많이 있으시지 않으시네요. 그럼 우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온프레미스에 있다. 네, 네. 네, 때로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었는데 비즈니스 요건들을 분석을 해내기 위해서 때로는 역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내용들을 하둡이나 다른 시스템으로 오프로딩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또 카프카가 있죠. 예, 카프카는 스트리밍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외에도 이런 추가적으로 뭐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추가적인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추가 구성 요소로 구성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정말 그 역할을 조직 내에서 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현대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는요, 다양한 챌린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챌린지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데이터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시스템의 케이퍼빌리티는 그만큼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야 했었고요.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온프레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갖고 계시다면 라이센스를 갱신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들도 같이 따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오면서 모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요, 기존 트레디셔널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그런 요건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께서 회사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저희 쪽 빅커리로
이동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아마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돈을 들였고 기존의 시스템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기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글의 빅쿼리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엑사바이트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페타바이트급 쿼리를 날릴 수 있도록 해주는 정말 대용량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암호화나 스토리지의 내구성 같은 부분들은 디폴트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알아보겠지만 러프하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살펴보면 먼저는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서버리스 서비스이고요. 아마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풀리 매니지드 되어지는 서비스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ML 기능을 내장하고 있고 또 GIS를 지원하는 첫 번째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빅쿼리는요, 순수하게 인메모리 쿼리를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셨던 굉장한 속도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마켓 리서치인 포레스트는요, 구글 클라우드가 이런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분야에서 리더로 이미 올라섰다라고 리포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ESG의 경우에는 TCO 관점에서 기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비해서 빅쿼리가 가져다주는 이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리포트를 했고요. 그래서 가장 민첩하고 유연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빅쿼리를 구매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온디맨드로 사용하시는 방법이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가 플랫레이시라고 하는데 고정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냥 온디맨드로 쓰실 경우에는요, 테라바이트급의 쿼리를 날렸을 때 5불을 지불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신 만큼 한 달 이후에 결제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플랫레이스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저희가 2,000개의 슬롯을 예약을 하고 4만 달러를 지불하시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500개의 쿼리 슬롯을 예약하고 만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만 달러를 지불하는 이런 형태로 새롭게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빅쿼리를 사용하시는데 한 달에 사용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온디맨드 방식보다는 플랫레이스를 고려해 보실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신 데이터 웨어하우징으로 오면서 가장 큰 변화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컴퓨팅 시스템과 스토리지 시스템을 디커플링한 거죠. 서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스토리지는 스토리지대로 거의 무한정으로 확장할 수 있고 또 CPU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이제 수만 개로 코어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플렉시블한 환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토리지와 컴퓨터 자원이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대용량의 뭐 250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또 뭐 5페타바이트 이상의 쿼리를 날리는 고객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환경들이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폴튼 500개 중 하나인 저희 고객사 중에 리테일 고객사 중에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분석하기 위해서 고객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리테일 고객이 있었습니다. 네, 이 회사가 기존에 온프레미스에서 테라데이터 환경을 썼는데요. 테라데이터를 사용하면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고객이 증가하고 있고 또 재고량과 또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POS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엮어서
전체적인 리포트를 보고 싶었는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커버를 기존의 시스템이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향후 4년 동안 얼마 정도의 리소스가 더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플래닝 프로젝트를 9개월 동안 진행을 했는데 실제 그렇게 진행한 프로젝트 결과로 리소스를 확보를 시켰지만 그 리소스가 단 2년 만에 다 소모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성능 이슈요. 왜냐하면 뭔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어떤 잡이 돌고 있는데 시스템이 계속 풀리 사용 중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데이터를 보고 좀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데 그런 작업을 할 수 없고 특정인들만 데이터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약들을 가지고 있어서 클라우드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보시는 것처럼 8시간 걸렸던 기존의 분석이 단 5분 만에 끝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스토리지의 리미테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저장할 수 없게끔 하고 뭔가 데이터 저장하는 데 리스트릭션을 뒀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더 깊은 그런 더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타바이트 단위의 쿼리 결과인데요. 이게 2016년도 저희 넥스트에서 보여드렸던 결과라고 합니다. 페타바이트를 쿼리를 했는데 보시면 245초 정도 되니까 4분 정도, 4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사실 페타바이트 쿼리를 하는데 4분도 이 당시에 굉장히 좋은 성능이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온프레미스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는 작년 결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재작년에 2016년도에 발표했던 내용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게 1분 50 몇 초가 걸렸죠. 그래서 약 2분이 되지 않으니까 2년 사이에 우리가 성능을 두 배로 증진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저희 쪽 빅쿼리에 지금 접속을 해서 한번 지금은 어떤 속도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환경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네, 저희 쪽 그 퍼블릭하게 게시되어져 있는 데이터에 제가 쿼리를 날려보려고 하고요. 작년에 죄송합니다. 날려졌던 쿼리와 동일한 쿼리입니다. 네, 여기 우측에 보시면 쿼리가 지금 돌고 있고요. 네, 끝이 났는데요. 쿼리를 컴플리션 하는데 11.2초가 걸렸습니다.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 약 10배 정도의 퍼포먼스 향상을 가져왔다라고 하고 있고 저희 프로덕트 팀에서는 내년에는 정말 수초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좀 화면을 전환해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는 모든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요구하고 있는 요구 사항들은요 서버리스라고 하는 요구 조건입니다. 빅쿼리는 노드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아니죠. 보셨던 것처럼 CPU와 메모리를 구분해서 디스크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 웨어하우스이고요. 또한 여러분이 온프레미스에서 갖고 있는 MPP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SNS에 빅쿼리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놀랍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빅쿼리가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정말 훌륭한 속도를 나타내주는 그럼 비결은 뭐일까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빅쿼리는 사실 저희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레버리지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는 분산형 스토리지라고 되어져 있고요. 왼쪽에서는 컴퓨팅 리소스가 분리되어져 있죠. 그리고 컴퓨터 리소스와 스토리지 리소스 간에는 페타비트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스토리지에 대한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경우가 우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할 때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구성하면 DR을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요구 조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빅쿼리는 여러분들이 DR을 별도로 구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빅쿼리를 여러분이 구성을 하실 때 리저널한 컨피그레이션을 하실 수도 있고 멀티 리저널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리저널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리전 내에 여러 존의 데이터들이 분산돼서 저장이 되도록 되어져 있고요. 멀티 리저널을 선택하시게 되면 데이터들이 여러 리전에 걸쳐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디제스터 리커버리와 같은 것들은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여러분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뭐죠? 결국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고 통찰력을 얻기 위한 그런 것이 진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스템을 이용을 하셨을 때에는 그 외에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외에 운영과 관련되어진 너무너무 많은 작업들을 했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서버리스가 되고 빅쿼리 환경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정말 분석하는 것에만 집중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구되어지는 모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은요. 리얼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미나는 건데요.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가 실제 트랜잭션을 한 데이터가 다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넘어오는 데까지 약간 시간이 걸리죠. 뭐 그게 수시간에서 또 좀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쌓여진 오늘 업무 시간에 들어왔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치잡을 만들어 놓고 밤에 몇 시쯤에 그 배치잡이 돌게끔 하죠. 그리고 밤새 그 배치잡이 돌아서 내일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면 리포트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가지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요즘은요 어제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 무슨 일이 우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경영자들의 관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데이터 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특별히 스트리밍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 것인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스트리밍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폰에서 뭐 앱 하나를 쓰더라도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리밍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고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이커머스 고객 중 하나인 줄라이에서는요. 하루에 한 100개 정도의 새로운 제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이 제품들이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새로운 제품을 볼까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궁금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대응을 해야지 오늘 일어났던 일을 내일 알아서 내일 대응을 한다 그러면 한 발 늦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 다음 최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요구 조건 중 또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중앙 집중식 스토리지입니다. 혹시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하시는 고객이 있으세요? 우리는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하고 있다.
전혀 없으세요? 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입니다. 네, 저희는요, 그 데이터 레이크 뭔지는 아시죠? 이거는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처럼 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그런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희는 빅쿼리가 스트럭처드 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가장 알맞은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최선의 임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가게 되면 데이터가 굉장히 크고 또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시스템들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분석을 쉽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통합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how to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서도 그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structured 데이터의 한 50% 정도가 뭔가 의사결정을 위해서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unstructured 데이터의 경우에는 뭐 1% 미만, unstructured 데이터는 뭐 그림이나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그런 데이터들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또 거기에서 시기적절한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거죠. 빅쿼리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스토리지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쿼리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는 이 빅쿼리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외부로 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기존에는 두 가지 방식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는 REST API 방식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벌크 데이터 익스포트 방법이었습니다. REST API 방법은 좀 소량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처리하기에 적합한 방법이었고 벌크 방식은 말 그대로 벌크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같은 곳에 파일 형태나 다른 형태로 떨어뜨리기에 충분하게 제공되어졌던 그런 방법이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빅쿼리 스토리지 API라고 하는 것을 런치했습니다. 이 빅쿼리 스토리지 API를 사용하시게 되어지면 스트리밍 데이터를 바이너리 시리얼라이제이션 형태로 와이어를 통해서 빅쿼리 스토리지로 전송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또한 이제 소비자들이 세션 내에서 여러 개의 멀티플 채널을 가지고 일련의 서로 다른 로드를 쿼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근하고 거기에 있는 필요한 데이터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체 테이블을 또 읽지 않고 또 여러분이 이제 컬럼에 대한 프로젝션이나 또 필터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API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보안과 신뢰성이겠죠. 무엇보다 보안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정말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중요한, 계속적으로 중요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클라우드로 뭔가를 이동하려고 하게 하면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해하세요. 실제로 데이터가 내가 관리하지 않고 누군가 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권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실감도 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그냥 감각이나 어떤 느낌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만 올 수 있는 그런 시큐리티 공격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 보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빅쿼리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저장하게 될 때 빅쿼리에는 로가 그냥
어떤 특정 디스크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빅쿼리에서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는 롤을 작은 데이터 블록으로 나누게 되고요. 이 작은 데이터 블록들을 수천 개의 디스크에, 물리적인 디스크에 나눠서 저장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 컨피그레이션이 리저널이냐 멀티 리저널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져서 저장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블록은 별도의 시큐리티 키로 엔크립션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물리적으로 누군가가 디스크를 가져가더라도 거기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고객들은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챌린지가 많습니다. 그런 고객 중에 한 고객이 HSBC라고 하는 금융 고객이셨고요. 이 고객이 GCP로 그들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보안 요구 조건들을 저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타사에 비해서 적게 준비되어졌었던 부분들도 있었기는 했겠지만,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구글의 PSO라고 하는 프로페셔널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컨설턴트들과 또 엔지니어들이 고객의 요구 조건을 받아서 수용하고 프로덕트 팀에 잘 인게이지를 하면서 커스터머 디맨드한, 커스터머가 관리하는 매니지드의 그런 시큐리티 키 펑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빅쿼리 안에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펑션들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고객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이요.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기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접근 자체를 몇몇 어널리스트들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뭐 보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보안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이 액세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스템이 성능이 이미 시스템이 풀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잡을 처리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잡에 대한 인터럽션을 생기게 해서 몇 시간 걸려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리포트가 중간쯤 왔는데 이거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인데요. 클라우드로 오면서부터는 버추얼리는 언리미티드한 캐퍼시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데이터를 접근해서 데이터로부터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들을 빼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하지만 구글에서는 데이터 민주화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누구에게나 보안은 당연히 고려돼야 되겠지만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의 민주화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결국에는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내가 향후에 뭐를 해야 될 건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로부터 뭔가 인사이트를 빼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베니핏을 여러분들이 전혀 가져가실 수가 없죠. 저희 쪽의 그 빅쿼리는요, 쿼리를 여러분이 저장하시거나 공유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뭐 데이터 세트나 세트를 공유할 수도 있고 보지 못하게끔 프로텍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기능들, 그리고 기타 빅쿼리 및 기타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기 좋은 리포트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클라우드 데이터 스튜디오를 제공해드리기도 하고요. 또한 빅쿼리를 엑셀이나 또는 저희 쪽 시트와 연결해서 거기에서 피벗 차트를 그려낸다거나 또 피벗 차트를 또 데이터를 역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해주고 있고, 또한 서드파티가 저희 파트너들이 개발해낸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빅쿼리 BI 엔진이 최근에 도입이 됐는데요. 빅쿼리 BI 엔진은 빅쿼리 BI 엔진은요, 인메모리 분석 시스템입니다. 분석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초당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또한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대화형으로 분석을 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빅쿼리 BI 엔진과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 스튜디오를 연결한다거나 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과 연결을 해가지고 데이터로부터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얻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빅쿼리 BI 엔진을 사용했을 때의 또 다른 장점은요, 얘는 인메모리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모리로부터 이 빅쿼리 BI 엔진을 가지고 쿼리를 하게 되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쿼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메모리 안에 있는 데이터를 쿼리해서 나올 때에는 그 쿼리에 대해서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베니핏이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에 미리 일정량의 메모리를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경우에는 적절한 메모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비용적인 절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빅쿼리 BI 엔진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세트들을 피벗 테이블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에어아시아라고요. 동남아에서 다섯 번째 큰 그런 그 항공사가 있는데요. 이 항공사가 GCP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향후에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키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고객사는 데이터가 그러면 늘어나는 만큼 캐퍼시티가 충분한 그런 플랫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의사결정을 하셨고 그래서 GCP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그 과거 2년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대부분 한 7일 정도 과거에는 소모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빅쿼리로 오면서부터 과거 2년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몇 분 이내에 작업이 끝나다 보니까 굉장한 성능적인 측면의 효과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여러 분야를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또 다른 곳에 더 많은 분석을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또 다른 특징이나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프리딕션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죠. 아까 제가 실시간 리얼타임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말씀드렸는데 실시간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말 경영자들이 관심 있는 것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궁금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 빅쿼리에서는요 프리딕션이 가능한 펑션들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제 앞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ML, 머신러닝 거기에서 프레딕션과 같은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향후에는 비즈니스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측하는 거, 향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이것이 필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미 경영자들은 많이 알고 계시고 시도를 하고 계신데요. 근데 많은 조직에서 이런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예측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전문가들이라서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AI나 머신러닝 그러면 아주 이거는 매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AI나 머신러닝은 매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머신러닝을 하시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로세싱을 먼저 해야 되죠. 예를 들어 로그 데이터로부터 트랜스폼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베이스 안에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전처리 작업에서 데이터를 클렌징하는 작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거의 여러분이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 한 80%는 이 데이터 프로세싱 작업을 하는 데 소모를 하고 실제로 또 모델을 만들어서 러닝하는 데는 20% 정도를 사용할 거예요. 그만큼 AI나 머신러닝이 쉬운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구글에서는 빅쿼리 ML을 런치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사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영역인데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데이터를 통해서 통찰력이나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것이 굉장히 힘든 고객들을 위해서 진입장벽을 좀 낮추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ML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빅쿼리 ML의 장점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필요 없이 빅쿼리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레디하는 시간이 짧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익숙하신 SQL 쿼리문을 이용을 해서 머신러닝을 모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말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그 외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 프로세싱이나 클렌징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의 손이 가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었는데 그런 어떤 많은 부분들을 이 빅쿼리 머신러닝이 대신해주는 자동화해주는 기능들이 따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그런 모델이다.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면 빅쿼리 ML 모델은 아직 GA를 런치하진 않았지만 베타 이상이고요. GA를 런치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 빅쿼리 ML의 경우에는 이제 리그레션 모델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포캐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을 하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쓰시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공해 주는 게 빅쿼리 ML이고요. 그 외에도 K-Mans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타로 런치를 했고요. 얘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객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를 원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세 가지 모델은 아직까지는 알파 버전이라서 NDA 하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보실 수 있는 모델들이 되겠는데 먼저 이제 매트릭스 팩토럴라이제이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품 추천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모델이고요. 사실 저희가 그 넷플릭스가 몇 년 전에 그 추천을 하기 위해서 추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머신러닝에 몇 년간 몇십억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어낸 머신러닝 모델과 저희 빅쿼리에서 만들어진 이 매트릭스 팩토럴라이제이션을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더 좋은 성능, 최소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런 백데이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임포트 텐스플로 모델이 있는데요. 임포트 텐스플로 모델은 약간 좀 다른 거예요. 텐스플로 모델을 다른 곳에서 빌드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텐스플로 모델을 빅쿼리로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 이 빅쿼리 안에서 실제로 텐스플로가 돌아가게끔 하는 이 텐스플로 모델이 돌아가게끔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드 텐스플로 딥 뉴런 네트워크 있죠. 모델도 있는데 이 모델도 알파 버전입니다. 얘는요 여러분이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할 때랑 일반적인 우리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랑 많은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하게 될 때는 클라우드 머신 러닝 엔진으로 실제 백단에서 데이터를 실어 보냅니다. 근데 이게 만약 속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만큼 느끼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백단에 머신러닝 엔진으로 데이터를 보내서 실제로 머신러닝을 수행하고 결과를 리턴해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요. 제가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죠? 네.
간단하게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글 멀첸들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빅쿼리에 로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온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은 제품을 구매를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지금 액세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쿼리는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쿼리해 보는 쿼리문입니다. 네, 리턴이 됐죠. 실제로 토탈 제가 쿼리한 문장이요. 실제로 처음에 전체 방문한 사용자가 있을 거고 방문한 다음에 제품을 구매한 사람과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그것을 구분해 보는 그런 간단한 쿼리문이고요. 그래서 전체 방문자는 뭐 70만 정도 되는데 실제로 뭔가를 구매한 사용자는 뭐 굉장히 작은 그런 숫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쿼리문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이 저희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쿼리하는 쿼리문이고요.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최근에는 시큐리티 카메라 뭐 이런 거 인기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높은 제품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왔던 사람이 아까 구매한 경우를 보셨는데 이 경우는 지금 쿼리하고자 하는 경우는 처음 말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별로 구매 안 했는데 그러면 두 번째 재방문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품을 구매하는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미리 결과를 한번 쭉 돌려봤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전체 방문했을 때 그리고 재방문했을 때 잠깐만요.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같은 결과가 나왔죠. 예, 전체 방문하고 나서 재방문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구매를 했는가를 보면은 실제 70만 중에 1만 맞나요? 네, 1만 정도가 재구매를 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저희가 이제 뭔가를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예측을 하기 전에 어떤 조건들을 주고 이런 조건이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구매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실제 테이블 안에 이제 바운스라고 하는 테이블, 그러니까 이거는 고객이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접속하자마자 그냥 다시 나갔거나 사용하지 않고 바로 끊긴 사용자와 그렇지 않고 사이트에 일정 시간을 머물러 있었던 사용자들을 구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제품을 했었는지 과거 데이터를 이제 보는 그런 쿼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사이트에 계속 있었던 사람 중에는 물건을 구매하신 고객도 있고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신 고객도 있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쿼리문을 모델을 만들려고 해요. 이걸 이런 지금까지 보셨던 이런 작업들은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셨던 쿼리문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방문한 사용자가 아니고 다음에 두 번째 방문한 사용자가 제품을 구매할 거다 하지 않을 거다 이거 할 건가 말 건가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모델을 SQL 쿼리문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좀 설명은 드리겠지만 여기 위에 문장을 조금 보시면요. 모델 타입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쓰고 있다.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모델 타입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레이블로는 will buy on return visit에서 살 거다 말 거다 이런 레이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input future로는요, 좀 전에 보셨던 bounce와 time on site라고 하는 두 개의 밸류를 이용해서, 사실 이 밑에 있는 커리문은 좀 전에 보셨던 커리문과 동일한 커리문이에요. 달라진 점은, 모델을 만들면서 달라진 점은 요만큼의 커리문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제가 모델을 만들도록 할 텐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델을, 만들었던 모델을 삭제를 하지 않고 올라와서 죄송해요. 커리문을 다시 좀 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 삭제가 되어 있고요. 제가 다시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만드는데 한 5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커리문을 실행을 해놨으니까 이따가 다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모델이 만들어진 것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좀 변환시켜 주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빅쿼리 ML을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포캐스팅을 할 때 사용하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타입하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사용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이 있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로지스틱의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요, 주로 좀 전에 같으면 살 거다, 사지 않을 거다, 뭐 일반적으로 이 메일이 들어왔, 어떤 전자 메일이 들어왔는데 이게 스팸이다, 스팸이 아니다, 이렇게 0과 1로 구분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고요. 포캐스팅, 그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경우에는 향후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포캐스트를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델을 빌드하실 때 두 개의 타입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하게 될 때 이제 좀 전에처럼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좀 더 이 모델의 accuracy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false positive rate을 최소화하시고 true positive rate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정말인데, 진짜 그러한데, 진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잘 되게끔 해야 되고, 가짠데 진짠 것처럼 인지를 하는 것은,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잘못 인지하는 것은 최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값에 따라서 그런 좋은 모델이 되는 경우를 그래프로 보시면 ROC 커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즉 가장 좋은 모델은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진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True Positive Rate는 높고 False에 대한 Positive Rate는 낮은 그런 모델이 되게끔 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저희 쪽에서는 AutoML 테이블을 런치했습니다. 아마 앞에 세션에서 AutoML에 대해서, AutoML 테이블에 대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이 AutoML 테이블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이, 여러분이 빅쿼리에 있는 테이블을 그냥 제시를 하고, 난 이 빅쿼리에 있는 테이블로부터 나는 무엇을 예측하고 싶어 라고 하는 쿼리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이 AutoML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데이터의 민주화, 데이터 통찰력의 민주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쿼리문만 만드실 수 있는 분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거기로부터 머신러닝 모델들을 만드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때 그러면 오토메일 테이블과 빅쿼리 ML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이 뭐를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오토메일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코드 같은 거 쓰지 않고 싶어요. 그냥 UI상에서 처리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솔루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실 때 쓰는 모델이 AutoML 테이블 모델이고요. 여러분이 BigQuery ML을 쓰시게 되면 AutoML 테이블보다는 그러니까 딱 정해진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모델들을 만드시면서 SQL 커리문들을 가지고 만드실 수 있는 모델이 BigQuery M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여러분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저희의 많은 고객들이 빅쿼리를 통해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또 향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를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과가 네, 한번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데모 화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델이 생성이 잘 됐고요. 모델이 생성되고 나면 이렇게 데이터셋 하위에 모델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머지 시간이 다 돼서 바로 그냥 이 모델의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쿼리문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셔서 ROC에 대한 아까 차트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9 이상, 0.9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요. 0.8 정도 되면 페어하다, 뭐 0.7이면 어떠하다 이렇게 정의를 뒀는데 지금 이 모델의 경우에는 결과가 디시스로 나왔습니다. 그냥 뭐 괜찮은 정도, 화면이 하단부라서 하단부에 보시면 디시스라고 나와 있죠. 괜찮은 정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머신러닝에서 accuracy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accuracy를 높이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새로운 모델을 하나 더 만들 건데 이 새로운 모델은 기존 모델에 퓨처를 더 삽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와서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만 가지고 뭔가를 예측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부분들을 고려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데이터,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된 계기가 그냥 서치를 통해서 들어왔는가, 아니면 레커멘드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왔는가, 아니면 이 고객이 보려고 했던 제품이 모바일인가, 아니면 다른 뭐 태블릿인가, 어떤 건지를 좀 더 많은 피처들을 넣어가지고 또 좀 더 많은 상관관계에 의해서 모델을 만들도록 이렇게 한 번 더 쿼리문을 돌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네, 화면 잠깐만 바꿔주십시오. 다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빅쿼리가 다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한 가지 기능만 더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능은요, GIS 기능입니다. GIS 기능은 여러분이 지오그래피컬한 인포메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뭐 옆에 보여지는 것처럼 저희가 빅쿼리 지오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툴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실제 제가 있는 위치 정보, 요즘에는 뭐 대부분의 앱들이 다 위치 정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 위치 정보를 빅쿼리에서 사용할 수 있고 빅쿼리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위치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냥 요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IS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뭐 포인트나 또는 라인 스트링이나 또는 뭐 폴리곤이나 이런 형태를 그려내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영역에서 예를 들어 뭐 차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의 장점은 저희 구글 맵스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하고 동일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거는 끝이 났는데요. 아직 모델이 조금 다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사실 데모 화면으로 조금 바꿔주십시오. 아직 모델이 조금 더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머신 러닝을 하게 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인풋 퓨처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에큐리시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빅쿼리 ML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에 대한 진입 장벽은 상당히 많이 줄여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어떤 인풋 퓨처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셔서 한 각도로만 보시지 마시고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로 보고 쿼리를 한다면 좀 더 좋은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하는 동시에 작업이 끝났죠. 자, 이 모델의 accuracy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 지금 이 모델은 accuracy가 ROC가 0.9가 넘는 모델로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즉 퓨처를 바꾸니까 더 좋은 모델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요 쿼리 하나만 돌려서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제품을 살 확률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네, 왼쪽에 predicted will buy on return visit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고객이 돌아와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시 와서 산다라고 했을 때 예스가 있고 정말 살 거다 안 살 거다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가능성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게끔 되어져 있는데 결국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고객이 다시 오더라도 다시 돌아올 확률은 뭐 0. 몇 프로 그 중에 또 살 확률은 몇 프로 그리고 이 사람이 살 거다 말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을 이 조금 전에 만들어낸 두 번째 모델을 가지고 결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데모를 포함해서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빅쿼리를 이용해서 여러분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고 또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